우경 씨. 첫사랑은 어떤 분이었나요? 제 초등학교 때 후배였어요. 근데 그때 저는 좋아했었어요. 초등학교 때. 근데 너무 어리고 뭘 잘 몰라서 계속 수줍어만 하다가 2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못 보다가 저희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다시 그때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만나게 됐죠. 사귀지 않았어요? 네. 와. 데뷔 후에 첫사랑이 있었다는 건가요?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빚에서 연애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. 그 초등학교 때 보통 예뻤던 친구들은 이제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잘 예쁘게 컸던가요? 그렇게 잘 변하진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금 달라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좋았구나. 얘랑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. 얼마나 사귀었어요? 한 1년 반? 오래 만났네. 오래 우영 씨가 밀당을 잘한대요. 야. 와. 우영 씨가 밀당 잘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? 그런 거 있어요. 야, 우영아 영화 보러 갈래? 그때 이게 이제 너 뭐 볼 건데? 이런 식으로 되게 막 호감. 아니 뭐 할 거 같지 않아서 안 하는 거. 맞아. 얘도 강구나. 이런 마음에 확신이 서요. 야 언제 갈까? 이러면 딱 물어보는 순간 이제 잘 가. 진짜 흥나네. 분위기 다 이런 식으로. 오늘 방송 형 오늘 재밌게 할게요. 우리 형님. 맞아, 똑똑해. SNS 쪽지로 형 뭐 하세요? 그래서 내가 나 시간 있어 만날까 그랬더니 아니요 쉬시라고. 똥때기 마침내 외국인 있었어. 안 당했어.